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걸음에다가 음식물 먹고 염분이 없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걸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걸음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좀 뿌려 놓았고요. 호박씨를 좀 뿌려 놓았고요. 이렇게 호박이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외, 개똥참외 만들려고요. 참외도 먹다가 씨를 좀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참외도 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씨를 뿌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서 심었고요. 자, 요건 수박입니다. 수박인데, 자, 거름을 깊이 파서요. 거름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조금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이거 바로 심은 겁니다. 그리고 수박, 예, 여기다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심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속에서 화기가 올라가지고요. 거름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비닐을 바로 심을 때는 거름을 묻고 바로 심을 때는 이렇게 화기 때문에 잘 못 삽니다. 근데 이게 죽지는 않고요. 오래 놔둔 살아나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심은 거하고 비닐을 씌운 거 이렇게 비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거름을 한 2주 정도 묵혀서 이렇게 비닐을 씌우면 괜찮은데요. 바로 거름을 주고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수박 두 개 여기다 심어 놓았고요. 자, 여기는 비닐을 덮지 않고 수박을 3개 심어 놓았습니다. 자, 요것도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한 다음에 비닐을 씌우면 괜찮습니다. 모종을 사왔기 때문에 또 심을 시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심었는데요. 자, 비닐을 씌워서 거름을 바로 묻고 씌운 거하고 거름을 바로 먹고 비닐을 안 씌우고 심은 거하고 이렇게 자 상태가 틀립니다. 이거는 잘 뿌리를 내려가는 것 같고요. 이거는 화기에 몸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박을 좀 자라면 제가 순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호박하고 오이입니다. 자, 이것도 호박인데요. 비닐을 덮어 있습니다.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을 씌웠는데 이거는 오래돼 가지고요.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여기도 비닐을 씌웠습니다. 이 비닐이 흙 속에 비닐 씌운 위에다가 흙을 덮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쪽에 음식물 먹던 걸 여기 묻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도 호박씨를 뿌려 놓았는데요. 또 호박이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개 옮겨 심고요. 나머지는 순을 먹기 위해서 그냥 호박잎을 먹기 위해서 그냥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박만 따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개 골라서 이쪽하고 아까 저 위에 심었던 거하고 몇 개 골라서 여기다 구댕이를 파고요. 호박 구댕이를 몇 개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가 지는 데가 좋습니다. 호박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호박, 오이, 뭐 수박 이런 것들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곳이 호박이 좋습니다. 자, 호박 구댕이를 하나, 둘, 한 세 군데만 파서 거름을 넣어서 한번 호박 구댕이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호박이 모종을 옮겨 심을 거니까 좀 자라면 옮겨 심도록 하고요. 자, 호박을 모종을 낼 때는요, 거름을 주고 일반에 우리가 시중에서 사오는 4,000원, 5,000원 하는 거름을 사와서 묻으면 바로 묻으면 화기가 올라와서 타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댕이를 파서 미리 거름을 섞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구댕이를 파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댕이를 이렇게 세 개를 팠습니다. 이 땅이 경사진 곳에다 이렇게 세 군데 팠습니다. 이게 경사진 곳은, 예, 경사진 곳을 택한 것은 이 호박이, 예, 물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지면, 예, 물도, 예, 잘 빠지고, 그리고 또, 예, 물을 줘도 고여 있지 않고 배수가 잘 됩니다. 경사진 곳에 심으면. 자, 이렇게 구댕이를 세 개를 팠고요. 이 정도, 저는 구댕이를 그렇게 크게 많이 파지 않았습니다. 뭐 호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 우리 식구 뭐 두 식구 먹을 거면 충분하니까 구댕이를 세 개만 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박 잎을 따 먹으려고, 예, 호박씨를 여러 개 뿌려 두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여기다 호박하고 오이하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예, 구댕이를 세 개만 팠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공터가 조금 있어 갖고요. 뭐 삼채, 산마늘, 예, 명이나물이라고 하죠. 산나물은 명이나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방풍나물, 예, 이렇게 심었고요. 자, 벌써 오디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이파리 밑에 오디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제일 먼저 달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오디입니다. 자, 걸음을 좀 주고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 구댕이를 세 개를 팠는데요. 하나는 이 걸음을 놓아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발효시킨 테이비를 한번 넣어 보았고요. 또 구댕이 하나는 또, 예, 다른 걸음을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걸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댕이에는, 예, 테이비를 발효시킨, 음식물 발효시킨 테이비를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구댕이는, 예, 테이비 산 거, 예, 산 걸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쌀입니다. 자, 먹다가 묵은 쌀, 예, 뜬내가 나고 이래가지고요. 요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아, 요거를 테이비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쌀입니다. 자, 쌀입니다. 쌀을 한번 테이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을 테이비로 써보신 분은 안 계시죠? 과연 효과가 어떨지 한번, 한 몇 개월 후면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리고 복합비료를 조금씩, 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되는데 도움이 좀 되도록, 예, 복합비료를 한 주먹씩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박 구댕이를 완성했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테이비 썩힌 거요. 이거는 시중에서 4,000원, 5,000원 하는 테이비, 사온 테이비이고요. 자, 요것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쌀로 묻은 호박 구덩이입니다. 자, 이렇게 호박 구덩이 세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옆으로 호박이 좀 자라면 또, 예, 이게 호박은 또 웃거름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웃거름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파 놓았고요. 자, 호박이 좀 자라면 여기다가 모종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